7월 14일 공략주 대정화금입니다. 자, 어제 이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수익률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작년부터 뭐 코로나 덱사메타손이라는 원료물질을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시장에서 좀 크게 코로나 치료제로서 작년 한 해 좀 많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셀트리온에다가도 말 그대로 뭐 납품을 한다, 원료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전망이 돼서 7월 14일경에 제 노란톡방에다가 공략주로서 26,250원에 진입하는 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 내내 솔직히 재미없는 이렇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오히려 어저께 한 번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3주 만에 무려 25%나 넘게 상승,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난해 SK 케미칼하고도 합작 법인을 세웠습니다. SK 케미칼 대정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었는데요. 면역 조절제로 사용되는 덱사메타손의 필수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면서 SK 케미칼의 계열 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저께 식약처에서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으면서 그 관련주로서 수혜가 부각이 된다라고 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마감 자체는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치료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정진 주식닥터의 공략주들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불스 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그 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언급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코로나 수혜주들 시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수혜주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관련 수혜주들 흐름을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치료제 관련해서 충분히 수급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거의 7월 초부터였죠. 1,000명이 돌파한 이후로 그 1,000명 아래가 좀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1,000명대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1,800명까지 올라가면서 좀 굉장히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나마 1,400명대로 좀 축소되면서 다행이다 했는데 바로 이번 주부터 다시금 2,000명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다시 뭐 진단키트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공략했던,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관련주 중에서 바로 CTC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기도 했지만 진단키트 관련도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M&A, 뭐 블록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제가 8월 초에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란톡 방에서 좀 공략을 제시해드렸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30%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35% 가까이
수익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공략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다시금 수급이 빠질 수 있는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차라리 수익 실현하는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어떤 쪽으로 어떤 테마로 수급이 이어질지는 충분히 판가름한 뒤에 다시금 공략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주 내에서도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오늘은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또 우리 주식닥터님의 또 다른 공략주, 진단키트주인 CTC바이오가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 또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그럼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급이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장 많이 또 수요가 되는 게 바로 검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늘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식약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죠. 임상 3상 시험승 이 소식이 좀 오히려 국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관련된 회사들도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쪽으로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꼭 점검해 봐야 할 게 또 반도체의 주인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5% 이상 하락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7만 전자, 또 SK하이닉스 연중 최저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기대감이 많이 걸렸던 상황인데 다시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 자체에 그런 쇼티지라고 하죠. 공급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호재나 혹은 실적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비적인 심리가 꺾일 수도 있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인텔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투자한다. 반도체 뭐 공장 설립이나 직접 생산에 대해서 직접 투자한다. M&A 한다라는 또 소식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그만큼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반도체 정말 치킨게임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습니다. 서로 단가를 낮추면서 굉장히 살아남는 자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치킨게임을 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텔이 시장을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기간에는 뭐 그게 경쟁의 우려가 될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렇게 힘든 시기도 거쳐왔고 그러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뺏기거나 크게 뭐 하락할 것 같진 않다라고 좀 안 좋게만 바라볼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반도체의 좀 하락이나 약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은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죠. CLSA라는 증권사인데 반도체 사이클이 그냥 하강 국면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축소를 좀 보고서를 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전자기기 수요하고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고 축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런 기업들이 재고 축적을 해와서 단가가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 DDR 이런 것들 계속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점차 PC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OEM 업체들 여기서부터 재고 축적을 지금 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밝히면서 오히려 그만큼 공급 자체가 점차 증가하면 다시 단가가 낮아져서 실적에는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재고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공급 부족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단가가 높아지는 거에 단기적인 실적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재고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판매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오히려 좀 나쁘게만 생각하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강기였던 2018년도 시절에 매출 회복을 해왔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역시나 20% 가까이 실적이 증가하면서 분기 매출 무려 10조 원을 지금 돌파할 것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판매나 실적이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뭐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올 1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부터 삼성전자 오너의 빈자리 이게 오히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리스크를 작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삼성 전자의 주가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거든요.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 국면을 보여왔는데 오히려 뭐 지금은 그 오너 빈자리 리스크가 좀 다소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주가도 역시 혹은 사업 전략도 역시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혹은 반등 구간이나 모멘텀을 다시 이어서 시작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반도체 관련주들을 충분히 매력적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